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양한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훈똘뱅이입니다. 오늘은 하단에 가보려고 합니다. 하단에 나온 이유는 돈가스도 저렴하지만 맛있는 피자 돈가스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맛이 어떨지 기대되네요. 저랑 같이 돈가스 먹으러 가볼까요? 밤에 오니까 사람이 그렇게 없네요. 없지. 이제 하단 이제 내려가야 되지. 그 전에는 진짜 많았는데. 아 진짜요?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다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동아대 승학 캠퍼스에 위치한 더맛입니다. 가게 내부는 열개도 안 되는 테이블에 아담한 느낌이 들었고 세월의 흔적도 느낄 수가 있으며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어떤 거 드실 거예요? 반반이 제일 잘 나간다니까. 반반 하나, 피자 돈가스 하나. 예. 일단 그렇게 좀. 예. 콜라 하나 주시고요. 스프가 먼저 나왔는데 후추는 뿌려서 나오고 있고 밑반찬은 김치랑 단무지가 나오고 있어요. 스프는 일반적인 스프 맛이었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따뜻하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문한 반반 돈가스랑 피자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다른 곳은 반반 했을 때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000원입니다. 다만 500원을 추가를 하시면 치즈가 듬뿍 뿌려진 피자 돈가스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기도 두툼하고 공기밥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고기는 두 개나 올려서 나와서 양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기는 진짜 두꺼워요. 밥도 많이 주고. 밥은 많이 줘. 계속 먹다 보면 약간의 느끼한 맛이 있어서 라면 국물이나 우동 국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콜라를 시켜서 먹어서 그런지 탄산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다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은 과묵하신 사장님이라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대학교 돈가스집이라서 그런지 가격은 진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맛인데. 아 맛이요? 네, 네. 평범했지만 그래도 옛날 추억을 좀 살리는 맛. 옛날 네. 돈가스 느낌. 그리고 밥 양이 또 많으니까 가성비로는 진짜 좋은 것 같고. 가성비로는 참 좋더라고요. 네, 네. 고기도 두툼하고. 고기도 두툼하고. 네. 근데 내가 먹어본 등심 돈가스 고기는 좋고 다 좋았는데 중요한 거는 양념이 아니 그 소스가 네. 양이 적었어. 저는 약간 계속 먹다 보니까 조금 느끼한 맛이 약간 조금 있었어요. 치즈가 많이 들어서. 네. 피클을 찾는 맛. 네. 피클이 먹고 싶었어. 학생들한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학생들한테는 괜찮지. 가성비. 네. 가성비로는 진짜 좋다. 그럼 학생들 위주로 팔 거면은 라면도 같이 팔면은 좋지 않을까? 아. 자동 세트 해가지고 7,000원 받으면 안 되나?